자,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. GROUP, group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. 자,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.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파일. 자, 이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가 파일을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저라고 불러요. 유저. 그러면 유저는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죠. 그때에 이 파일의 유저 권한을 우리가 R을 주면 이 유저는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 있죠. W를 또 추가로 주면 이 파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나요? 수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X를 주면 실행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 유저 말고 다른 사람, 이 파일을 생성하지 않은 사람,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? Other라고 하고, Other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파일을 공유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경우에 우리는 author의 권한을 R을 줄 수 있고 W를 줄 수 있고 X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저 파일을 author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 거기까지 우리가 했었고요.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 유저 또는 other가 아닌 예를 들면 요렇게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 파일에다가 어떤 권한을 주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. 예, 또는 요렇게 되는 요 사람들 요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주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. 즉, 유저도 아니고 유저가 아닌 모든 사용자인 other도 아닌 어떤 특정한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 저 파일에 대한 퍼미션을, 권한을 주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권한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그룹이라는 것으로 묶습니다. 그리고 그 그룹의 이름을 줍니다. 뭐 예를 들면 디벨로퍼 또는 디자이너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 파일에 그룹을 부여하는 거예요. 이 디벨로퍼라는 그룹을 이 파일에 지정을 하면 한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그룹 권한을 R이나 W나 X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들이 이 파일에 대해서 읽거나 쓰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, 그룹. 대충 아시겠나요?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실습을 좀 해봐야 되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그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, 일단은 이 리눅스가 다중사용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저, 아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저도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예,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의 흐름상 또는 구조상 이 타이밍에 그룹을 안 넣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으로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 리눅스 시스템이 처음이 아니라서 좀더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을 보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좀 보다가 지루하면 넘겨버리세요. 아시겠죠? 예.